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의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 PM 2.8 미세먼지 센서의 데이터를 이제 PC 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콤마로 묶어서 보내는 것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싱으로 그 값을 받아서 CSV 파일에다 저장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가 작업했던 그 아두이노 쪽 스케치 파일이 이거거든요. 지금 아두이노가 연결이 되어 있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지난 시간 우리가 프로그램 짰던 것처럼 이와 같이 데이터가 오고 있어요. 이 값을 이제 프로세싱에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CSV 파일로 저장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프로세싱 준비가 되어 있고, 우선 파일로 그 CSV 파일을 저장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저장하실 때저 같은 경우에는 심플 PM 2008 로고라고 할게요. 그냥 저장하고, 그 다음에 보이드 셋업. 보이드 저장되어 있고, 참고로 아두이노처럼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 내문서, 아니면 맥 같은 경우에 문서에 보시면은 이제 프로세싱이 있어요. 그 프로세싱 안에 지금 제가 심플 PM 2008 로고라고 저장을 했는데, 심플 PM 2008 로고라고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이쪽 폴더가 생긴 거고. 이 상태에서 우선 그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글자를 좀 키울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선 그 CSV 파일에다가 뭔가를 기록하는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세싱에서 파일을 쓸 때는 이제 프린트라이터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얘를 이용하시고 아웃풋 창 크기 일단 200, 200, 500으로 하죠. 500, 500. 그다음에 아웃풋 프린트라이터 데이터 CSV로 할게요. 파일명을. 그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10. 이 드로우가 이제 그 반복해서 실행되는 횟수가, 세미콜론이 없네요. 드로우가 실행되는 횟수가 결국에는 이제 매 프레임마다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트를 지정을 해주면은 1초에 몇번 실행 드로우가 실행될지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프레임 레이트 10 해서 1초에 드로우 함수가 10번 실행되도록 지금 설정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창에서 만약에 이제 마우스를 이제 드래그 클릭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그 좌표가 CSV 파일에 저장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if 하고 프린트 마우스 X 마우스 Y 그다음에 마우스 X 플러스 콤마 플러스 마우스 Y 이런 식으로 저장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 키프레스드라는 그 프로세싱 함수가 있어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 키보드 키를 뭔가를 입력을 하면은 실행되는 함수예요. 여기서 다 보내질 때까지 기다리고 멈추고 엑시시 이제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키가 눌리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저장하고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아무것도 없지만 클릭한 상태나 드래그를 하면은 이제 점이 찍히면서 뭔가 나오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점들이 막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엔터 한번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 스케치 폴더 봤던 폴더에 보시면은 데이터 CSV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얘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좌표가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지금 엑셀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와 같이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된 거예요. 단지 이제 확장자가 CSV다 보니까 콤마로 구분해서 엑셀 같은 데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시리얼 포트 연결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리얼 통신을 하려면은 이제 시리얼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스케치에서 내부 라이브러리에서 시리얼이 있거든요. 얘를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제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가져가요. 내부 라이브러리를. 이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변수 시리얼 my 폴트 시리얼 클래스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프린트 어레이 시리얼 리스트 이 프린트 어레이가 배열 형태의 데이터를 콘솔에 뿌려주는 거거든요. 얘를 실행하시면은 지금 콘솔에 보시면 지금 통신 가능한 포트들이 나와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 포트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가 이거예요. TTY USB 모뎀. 얘를 복사를 해서 주석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시리얼 포트 연결을 먼저 할게요. 이제 마이 일단 하드웨어 쪽 먼저 코드 들어가고 유 시리얼 인스턴스 생성하는 건데 디스 다음에 여기에 포트명 들어가는데 포트명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보레이트 9600 설정하고 드 버퍼 제가 이게 그 뉴라인 코드인데 캐리지 리턴 뉴라인 코드인데 이거를 어차피 아두이노 쪽에서 줄바꿈으로 보내주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이게 버퍼 쪽에서 그거 기준으로 버퍼에다가 저장하고 날리고 저장하고 날리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드로우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비워놓고 그다음에 시리얼 통신할 때 시리얼 이벤트 사용하거든요. 시리얼 이벤트 시리얼 볼트 스트링 메시지 원래는 이제 폴트 리드 스트링 하시면은 이제 제가 줄바꿈 기호 기준으로 버퍼가 쌓이도록 했으니까 딱 아두이노가 그 줄바꿈 기호로 기준을 해서 보내준 한줄한 줄이 이제 여기 메시지 변수에 들어가는데 혹시나 이제 그냥 공백으로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트림 써가지고 트림이 이제 공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 줄바꿈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가 혹시나 널인지, 널이 아니어야 되며 또 메시지의 랭크가 트림으로 한번 정리했으니까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println 메시지. 콘솔에도 출력이 되게끔 하고 파일에도 저장이 되게끔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정 키를 누르면은 이제 다 보내고 종료되도록 이런 식으로 했어요. 코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시리얼 라이브러리 지금 불러왔고 그 다음에 파일 쓰기 위한 프린터 라이터 클래스랑 인스턴스 변수 선언해줬고 시리얼 변수 선언해줬고 여기 인스턴스 생성하고 시리얼 관련된 인스턴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스턴스 생성할 때 이제 여기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아두이노 포트 쪽 이름 적혀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프린터 어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스캔 한번 할수 있어요. 그걸로 확인할 수 있고 보레이트 9600 그리고 마이포트 버퍼 언틸 해가지고 이 캐리지 리턴 기호까지 버퍼가 들어가도록
다음에 사이즈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프레임 레이트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아웃풋 해가지고 데이터 CSV 했으니까 혹시나 전에 거랑 겹칠 수 있으니까 지우고, 하나 더 해야겠네요. 헤더. 제가 여기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정리해놨죠. CSV 파일 이제 생성할 때첫 번째 행은 헤더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output println 해가지고 저장하는데 얘를 지금 제가 슬러시로 구분했지만 여기 콤마로 바꿔주고 콤마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콤마로 바꿔주고 콤마로 바꿔주고 콤마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얘도 콤마로 바꿔주고 콤마로 바꿔주고 콤마로 바꿔주고 콤마로 바꿔주고 콤마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헤더 입력하는 거를 지금 또 넣었어요. 하고 코드 정리해주고 커맨드 T 해주고 들어오는 비워넣고 시리얼 이벤트라는 함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리얼 통신할 때 그러면 시리얼 이벤트 발생했었을 때 호출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포트 리드 스트링 해가지고 원래는 그냥 그 버퍼 기준으로 돼 있는 걸 읽지만은 혹시나 제대로 버퍼에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냥 빈 값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트림으로 그냥 그 값들을 이제 정리하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그 메시지로 들어왔는데 널일 수도 있으니까 널이 아닌지 확인하고 랭크가 길이가 0이 아닌지 확인하고 그게 다 아니라면은 이제 콘솔에 뿌리고 그다음에 파일에다 저장하고 그러다가 제가 키를 입력하면은 이제 완전히 다 입력되는 거 기다리고 종료하고 이제 프로그램 종료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은 에러 안 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5초마다 콘솔에 찍히고 아마 지금 CSV 파일에도 저장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키 값을 누르면 지금 프로그램 종료되고 이와 같이 지금 일부 값이 좀 쓰레기 값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와 같이 지금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지금 문제가 없으면은 이렇게 하나가 튀는 값이 안 들어올 텐데 지금 하나가 튀어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체크썸이나 이런 것처럼 유효성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뭐 콤마 개수나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길이가 길어요. 예를 들어서 200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은 지금 아스키 코드로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은 바이트 3개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200이 한 바이트로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구현은 살짝 튈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구현은 이게 상당히 간단하지만 이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전에 우리가 프로토콜 관련해서 했던 것처럼 패킷을 만들어서 패킷 형태로 쏘고 패킷 형태로 프로세싱 받아가지고 파싱해서 정확하게 체크썸 확인하고 이제 CSV에 넣는 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 아두이노 쪽에서 데이터를 보낸 거를 프로세싱해서 받아서 이제 CSV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해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은 가능하지만은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패킷으로 구현해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